9월 6일부터 11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인 IFA 2019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갤럭시 폴드가 IFA에서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갤럭시 폴드의 출시 일정을 4개월 이상 미룬 삼성전자가 완성도를 얼마나 높였을지가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IFA는 1924년 독일 정부가 당시 뉴미디어였던 라디오의 혁신적인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특히 1930년에는 세계적인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가 기조 연설자로 나선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100년 가까운 역사를 거치면서 전 세계 유력 IT 업체들의 최첨단 기술 경연장으로 변화했습니다. IFA는 가전 전시회인 만큼 전통적으로 TV에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스마트폰 공개작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IFA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의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폴드를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내놨으나 일반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를 IFA 기간 동안 부스에 전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람객들은 갤럭시 폴드 실물을 만져볼 수 있습니다. 갤럭시 폴드는 당초 4월 미국을 시작으로 주요 국에서 출시될 예정이었으나 제품 결함 문제가 불거지면서 출시가 미뤄졌습니다. 노출된 화면 보호막 재고로 인한 디스플레이 손상, 디스플레이와 힌지 틈 사이로 들어간 이물질이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보고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 최상단인 화면 보호막을 베젤 아래로 넣어서 사용자가 떼어낼 수 없게 하고 힌지 구조물과 제품 본체 사이 틈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힌지 상하단 보호캡을 새로 적용하고 디스플레이 뒷면에 메탈층을 추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통 해외 전시회에 신제품을 공개한 뒤 국내에 출시하는 전략을 펼쳤었는데요. 하지만 갤럭시 폴드는 9월 6일 국내에 바로 출시되었습니다. 가격은 239만 8천원으로 이미 사전 결제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LG전자는 삼성의 폴더블과는 다른 방식인 듀얼 스크린 신제품과 함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V50S 싱큐를 각각 내놓습니다. 그런데 삼성 갤럭시 폴드와 기존의 비교 대상이었던 화웨이 폴더블 폰인 메이트 X는 IFA에 전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시 일정이 계속 밀리면서 11월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중국 업체 중 TV 제조사로 알려진 TCL이 폴더블 컨셉폰을 소개하는 정도로만 그칠 것이라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IFA 2019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보여지는 건 스마트폰뿐만 아닙니다. 14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는 삼성전자는 본격적인 8K TV 시장 확대에 나설 전망입니다. QLED 8K 존에는 55인치부터 98인치까지 모든 라인을 전시해 관람객들이 퀀텀닷 기술이 적용된 8K 초고화질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입력되는 영상의 화질과 관계없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8K 수준의 초고화질로 변환을 해주는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는 올해 IFA에서 세계 최초 88인치 초대형 8K OLED TV와 세계 첫 65인치 4K 롤러블 OLED TV도 내놓습니다. 두 제품 모두 올 초 CES에서 공개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유럽으로 시장 공략을 확장한다는데 의미가 큰데요. LG전자는 유럽의 다른 경쟁 업체들과 비교해 초대형 크기와 8K를 앞세운 초고해상도 등을 강점으로 내세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글로벌 가전시장에서 한국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중국과 일본 기업들도 올해 IFA에서 8K를 앞세운 최신 제품들도 나올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 TV 시장의 패권을 두고 삼성과 LG가 한 발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일본과 중국이 뒤를 쫓는 양상이라며 이번 IFA 2019는 한국 기업들의 동무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전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